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래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찌 알지 못하였던가. 벨사살 왕 치하에서 있었던 이제 바벨론의 종말, 바벨론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이 벨사살 왕은 제국의 상속자, 후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권력을 누리고 또 그 호사를 누리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방탕과 사치가 그에게 보입니다. 제국은 유익한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트렌드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 몰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문화 현상에는 매력이 있고 또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이면에는 횡포가 있고 획일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 틀에다가 짜서 그 안에다가 놓고 가는 힘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문화 현상이 또 이 세상의 제도가 힘을 얻게 되면 그 안에는 방탕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것에는 방탕의 힘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하무인, 그리고 대세라는 자부심, 또 그로 인한 방탕함. 이미 그 안에 몰락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르는 모든 것의 전성기 안에 이미 쇠락과 몰락의 계기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조심하라, 잘 될 때 조심하라 하는 얘기는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해라, 그리고 잘 준비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불씨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주님이 주신, 주인 되신 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 안에서 전성기를 누리자.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몫이고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오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심 안에 우리는 그 융성한 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공로를 차지하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해를 길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섬기는데 빼앗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과 그 바벨론의 귀족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 제국의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누린 것들을 셀리브레이트하고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귀족 천명이 모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마도 관계자들이 모두 다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국의 또 지방 관료들, 지방 제후들, 또 권력자들, 권력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모여서 그 자리에 모인 것이 엄청난 특권이 되었을 것이고, 예, 왕의 곁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신원조회를 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비밀경찰, 왕의 측근과 친위대들이 어마어마한 호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준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안전하고 그들의 리그를 축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로부터 거둬들인 자기들의 그 승리와 또 전리품들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상징적인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나라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신적으로 단일화되었던 신들 중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 성전 예배, 그건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죠.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몰락시킨 것에 대해서 이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역사를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은 우리 교회에서나 크게 생각하지 세상에서는 조그맣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힘은 고대 사회에서도 엄청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왕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수모를 주고 처벌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허물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 그래서 그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들이 내세웠던 상징물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과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에다가 술을 담아서 제국의 대표들이 같이 먹는 거였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적대적 세속화를 얘기하면서 성전 그대로 두고 맥도날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교회 여기다가 사이키저명만 그대로 달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 십자가라도 없죠. 십자가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느냐. 십자가가 왜 없어요? 성전들, 성소들 전부 다 십자가인데. 우리는 복음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어디다 표를 내서, 그거는 아니죠.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전당인데 여기를 흉흉하고 황폐한 그런 곳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모여서 싸우는 어떤 그런 분쟁에 대한 모임을 여기다가 만들어가지고 상징적으로 만든다고 해보세요.
주님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죠. 성령에 대한 모욕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급효과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행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이유가 서로에게 옳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믿음이 제자리걸음이지만 박집사도 보니까 참 딱하네. 변화되는 게 없어. 서로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그런 것을 격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서로에게 톨러런스를 부여하는 거예요. 인덜전스를, 그 면죄부를 발급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면 다 괜찮은 거야. 목사님은 직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끼리는 그냥 괜찮아, excuse.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미리 깔아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명령을 해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준비해놨겠죠. 예. 세레모니인 거예요. 승리에. 내가 사랑하던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가 어릴 때의 신앙, 부모님에게 받은 그 말씀과 손잡고 예배드리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추억을 소환해서 우리를 모욕한다면요. 니들이 그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통분함을,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나라를 잃고 부모가 돌아가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생명의 정체성을 부인해버리는 그 앞에서 그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까? 교회 하나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게 뭐 어쩌라고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교회면 제가 21년 목회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나의 주인 되심, 내 삶의 변화를, 내 인생의 키가 바뀌었음을 간증하고, 그런데 누가 그것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전부 가짜라고 표현해 버릴 때 괜찮습니까? 평생 찬송하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비틀어졌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다 무로 돌리고 나가버립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요, 사상의 파탄이 아니라 인생의 파탄입니다. 역사의 파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용하실 리가 없죠. 시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안 할 겁니다. 예. 그런 불신앙을, 그런 오만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그 금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아이돌 찬양, 아이돌 찬양 하고 그들이 만든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이 세속화의 무서운 것입니다. 세속화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진실한 거야. 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실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삶 속에서. 네? 시간 잘 지키는 거, 약속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짜장면 사주면 짬뽕으로 갚는 거, 그죠? 내가 지난번에 차 태워준 거,
공항에서 누구 만나가지고 내가 같이 동행해 준 거, 시간 보내준 거, 그런 것들이 다 알알이 나에게 훈장처럼 남아있는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다 같은 동급인 거예요. 동급이에요. 예수 믿는 거 다 그런 거야.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그러지 말고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보여줄 목록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내 명함 숫자만큼이나 내 안에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주어를 끝도 없이 들이대면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그게 마치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성숙이면 우리는 만 번 더 구원받았어요, 세상 살면서.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올랐어요. 천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지고 파탄했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진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죄의식에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핑계와 또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안에서 난무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이유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손 내밀어 주실 때에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거룩한 은혜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유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꼭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라는 의미일 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천애인 그 정신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아무것도 남지 않죠. 어디서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사라지나요, 그게? 안 사라지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속합니다. 양파 껍질을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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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그게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 emptiness입니다. 공허입니다. 텅 비었어요. 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저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래요. 뭘로 봤어요? 아니, 그냥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오케이. 근데 열어보니까 고백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분명한 밀접한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고백이 없고 십자가의 피의 흔적도 없고 그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결정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사랑을 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생이 뭔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 뭐 짜장면 사주면 짬뽕 갚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거 못 해봐서가 아니고 그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 있는 거죠. 내 인간성으로 승부하는 그게 복음이면 우리는 복음을 낳은 복음의 시조죠. 그거 아니죠, 여러분. 시빌 코라저로, 시민정신으로, 아니면 자유에 대한 이념으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죠. 농부가 좋은 나무 묘목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기껏 관리하는 거죠. 기껏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국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이렇게 모여 있을 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거죠. 나무들을 심어놓고 희신악락하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부인하면서 보이는 것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경륜을 비웃고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까지 들어와서 만연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있다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임마누엘을 세속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다시 쓰지 않는 거예요. 정신이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 그 마음 갖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건 모르지.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말일 뿐이지. 그걸 느껴봤느냐? 느껴본 사람이 있어? 진짜? 그냥 교회에서 쓰는 레토릭 아니야? 이게 세속화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까봐. 너도 까봐. 나도 까볼게. 없어. 있는지 서로 보여주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세속화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내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남살스러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냥 또 만나자. 친절하고 성실하게 살자. 그렇게 말하는 게 낫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효과가 느껴져요. 그 다음에는 성실하게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속화의 끝은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미는 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본주의 정신을 발흥시켰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그 다음에 복음을 버려버려요.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갈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복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주선은 대기권을 넘어설 때까지 그 연료 탱크 올려주는 힘을 이렇게 떼어버리죠. 떼어버리고 이제 우주로 들어가는데 우주선은 자기를 그렇게 올려준 연료 장치에 대한 고마움이라도 알죠.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리고요. 자기가 머리를 발전시켜서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뇌과학을 조금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료보험만 짱짱하면 하나님이라는 그런 히포테제 없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겠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장치일 뿐이야 라고 세속화시켜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똑똑한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제 안에도 불안감이 가득해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겉똑똑이에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안에는 불안감이 가득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진짜가 아니면 내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가짜예요. 지금 당장 문 앞을 나서면서 조금 호흡만 가빠져도요.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거예요. 이창규야, 네가 한 그 모든 말이 너를 구원하는 거 한번 보자 할 적에 하나도 힘이 없어요. 아버지, 주님, 십자가의 주님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에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성서적 너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이렇게 저렇게 풀어놓으면서 자꾸 우리를 위안을 주려고 그래요. 그 중에 90%는 전업작가들이에요. 뭐냐면 신앙서적 이야기를 써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전업작가들. 그러니까 저에게도 자꾸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죠. 물론 제가 게을러서 그 책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라. 제가 복음주의자로 그래도 뭐 한 3류지만은 조금 이름이 될 수 있을 만하니까
그런 글들을 내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 대신에 책을 쓰면은 6개월마다는 지속적으로 저술을 해서 이름을 남겨놔야 구매력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책을 쓰기 위한 주제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좋은 효과도 있어요. 그러나 자칫하면 직업적이 된다는 거예요. 뭐 얼마 돈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지속적으로 스테디셀러로 읽히는 신앙서적, 영성서적의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뭐 정말 결정적인 책이 되는 것. 정말 인생의 신앙적인 저작을 쓰는 것. 그런 거 한 권씩은 괜찮은데 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전업작가인 거예요. 유진 피터슨 이름이 계속 나온다. 그럼 전업작가예요. 글을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자꾸 어떤 그 권위 때문에 그 신빙성 때문에 거기에 매료되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꾸 의미를 푸는 데에 자꾸 관심을 가져서 이 생각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두란노 생명의 삶을 큐티하다가 끊은 이유가 있어요. 본문보다 그 뒤에 있는 설명과 그 설명보다 또 그 뒤에 있는 책에서 인용된 말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읽어요. 성경 말씀은 사실 좀 시시해. 그냥 공자님 말씀이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더 우리에게 흥미를 끌어요. 그게 뭐냐면 세속화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의미가 있었더라. 의미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친교가 더 중요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잔치에 앞서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간단 유감. 식사하기 전에 기도는 누군가 해야 돼요. 평소에는 잘 안 찾지만 목사님이나 누구 하나 눈에 띄면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감사와 축복 때문은 아니죠. 통과 의례죠.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기도 한번 하는 거고 저 사람이 하는 거야. 그 대신에 간단하게. 오래 뜸들이지 말고 일절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그런 것에서 오랫동안 길들여왔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코스타 때였어요. 강사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 때 기도하는데 그 파퍼의 최일도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누가 최일도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저는 약간 못 듣는 형식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약간 성공의 캐톨릭 뭐 몇 개를 이렇게 플러스 한 것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두 문장 정도로 뭐 이 자리에서 오셔서 강복하소서 그리고 아멘 그렇게 기도했나요? 두 문장으로.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의 코멘트가 걸작이었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간단하려고 하는 기도를 왜 해? 왜 해요? 버튼 하나 누르지. 아니면 했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눈 한 건 깜빡하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기. 기도의 정신으로 살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실제로 기도는 하지 않아요. 이건 세속화죠. 그리고 그것은 금방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잔에다가 술을 부어 먹는 모습이 되겠지요. 이 예배당 이렇게 해놓고 왜 니들만 써? 이거 의자 확 밀어내면 애들이 여기서 공도체 할 수 있고 유익한 모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비효율이잖아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성도들이 헌금 내가지고 이거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쓰는 거야? 뭐 꼭 틀린 얘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꼭 틀린 얘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공관 활용인데 예배의 정신이라는 게 뭐야? 유익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세속화예요. 바벨론이 뭘 잘못했느냐고요. 나라를 크게 하고 제국을 하니까 작은 나라가 할 수 없었던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계관, 세상의 중심, 생명의 중심, 인생의 중심을 비껴놓고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잘해보자. 그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신앙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뭐 교회가 수만 가지가 있고 다 자기 나름의 신앙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영성서적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건 좋은데 각자가 알아서 다 백과쟁명으로 자기 이야기를 쓰고 그래서 나는 영성이 있다고 그거는 달라요. 그건 우리의 큐티의 정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를 같은 말씀으로 하고 그렇게 같이 나누고 그래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묵상에 나의 묵상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흘러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냥 성경 본문 읽고 나의 스토리를 거기다 넣어서 거기다가 나의 이야기를 그냥 써버려요. 이것이 내 믿음이고 저것은 너의 믿음이야.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하나됨을, 물론 그 유니티가, 유니포머티는 아니죠. 그냥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예수의 피가,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의미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유익함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걸 잃어버리고 의미만 남으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이스라엘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거나 내가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사는 거나 뭐가 달라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를 거 없지. 다를 거 없지. 내가 오히려 못할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전향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전향을. 부장님이 훨씬 훌륭하세요. 저보다 부지런하고요. 열심히 하시고요. 성실하시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리고 속이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라고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서 주님을 세속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불의를 행할 뿐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일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금수와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내는 것이죠.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얘기하는 불신앙의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인간성으로 승부해야 되겠다. 아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인간됨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를 어찌 알지 못하였던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제국 가운데 비웃으시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들의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입김으로 날리신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토기를 만 개를 빚어놓으니까 장관이야. 근데 위대한 작가가 오더니 와서 다 깨. 그러는 거예요. 그건 더 장관이에요. 예? 작가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보이는 것은 더 장관이야. 그래서 토기를 만 개를 빚어놨는데 망치를 가져가서 다 깨트리는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그건 더 통쾌하죠. 그건 더 통쾌합니다. 예. 그건 마치 스트라디바리우스, 그죠? 전설적인 그 악기, 그 사람이 와서
바이올린, 첼로를 다 부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은 그럴 권리가 있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헛된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깨트리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예.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가스 그라피티. 예. 그라피티 라틴어에서 온 말이죠. 예. 예. 손글씨 낙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낙서. 손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벽에 예. 손가락과 이 손목만 나타난 뭐 성경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어요.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 뭔가 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은 의미일 뿐이라고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탁 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비웃듯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낙서를 벽에다가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 왕은 그 아버지도 이 꿈에 나타나는 그거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두려워하면서 그 왕궁 안에다가 전문 직업 집단을 뒀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7절에 보니까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와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것을 읽어봐라. 이 글자가 뭔지. 이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 쓰인 글자를 읽어봐라. 그랬는데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읽지도 못하고 읽지 못하니까 해석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용됐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글자도 못 읽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놨을까요? 정년직이니까 그런 거죠. 계약직이면 바로 다 해고할 텐데 왜냐하면 그 전에도 못 읽었잖아요. 그런데 또 나타나는데 또 못 읽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년직이기 때문에 예, 무능하던데도 장기 복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다 깔아놨어요. 예, 무능한 정년직 장기 복무자들.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렇습니다. 그의 오만과 자신감과 그의 믿는 구석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얼굴빛이 변한다. 아, 그런 거죠. 얼굴빛이 변합니다. 내 인생의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다리가 녹는 듯하고 예, 우리가 이 마음을 압니다. 자식에게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대부분 허벅지에 힘이 빠져 허벅지 그죠? 허벅지에 힘이 빠지면서 뭔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인생에 무너지는 느낌. 예, 간이 철렁 떨어지면서 허벅지에 힘이 쭉 빠지면서 실제로 아마 근육이 빠지는 것도 하루아침이에요. 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요. 근육이 빠지고 그리고 관절이 우리를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힘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절에 힘을 주신다. 예, 우리에게 마디에 힘을 주신다. 그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실제로 계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벅지에 힘을 주시고 무릎과 관절에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겪어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허벅지가 풀려요. 상징적으로 풀리지 않아요. 아니 상징적으로 다리 풀리는 게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그것까지 있고 마음으로 이겨내면 되지. 실제로 풀리는 게 문제지 실제로. 그래서 다리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야. 네?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번민되어서 머리가 지끈지끈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허당이에요, 여러분. 칸트를 공부했으면 뭐하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지혜자들을 불러오면 뭐하냐고요. 그들이 다 가짜인데 상징이라며 의미라며 맘먹기 나름이라며
그런데 그들도 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다스로 박스로 갖다 놓는데 그들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 베스트셀러들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으면 거기에서 뭐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구원이 없는데 베스트셀러를 갖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언제 찾아서 읽어요, 여러분? 내가 듣던 음악, 노래, 그리고 보던 그림이 나한테 뭘 갖다 주겠어요? 아무것도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왜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왜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왕비가 보고 있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읽을 사람 데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 데려오세요. 다니엘 데려오세요. 이를 알고 있는 사람 데려오세요. 그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있으면 된다고요. 그 사람 있으면 된다고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된다고요. 비행기를 탈 때 가끔 그런 생각하죠.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한, 어제도 뉴스에 나왔던데요. 동체 착륙한 미국의 어디, 미국은 넓은가 봐. 별일이 항상 있어. 동체 착륙한 비행기. 그래서 간신히 다 살았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가 수직 추락해서 기장에게서 여러분이 탔는데, 비행기를 여러분도 수없이 타시니까 저도 타고, 그런 멘트가 나왔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정신없는데 뭐야? 네? 비켜. 안 그럴 거라고 저는 100% 장담합니다. 100%. 내가 영어를 못해도, 내가 영어를 좀 못하지만, 야? Let's pray. 네. 그 얘기에도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거기에 무슨 유엔 사무총장이 타고, 아니면 누구 뭐 대학 총장이 타고, 아니면 어디 은행에 누구가 타고, 철학자가 탔어도 분명히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럴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그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무를 다 잘라버리니까, 가지치고 나니까 뿌리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뿌리가 말라버렸다. DNA가 사라졌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Yesterday라는 영화. 이 세상에서 비틀즈가 없었다면, 그런 전제로 2019년에 만든 영화인데 어떤 한 사람에게만 비틀즈 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3류 싸구려 가수였는데 하도 인기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비틀즈 Yesterday를 부르니까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비틀즈가 유명해진 지가 벌써 70년이, 그죠? 예, 80년이죠, 80년. 80년이 된, 지난 상태에서도 여전히 비틀즈는 유효할까? 유효하다는 것을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표절이죠, 표절. 자기 혼자만 아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비틀즈가 사라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Hey Jude, Let It Be, Yesterday, 뭐, 예, Yellow Submarine, 뭐, 나 막 하는 것마다 막 공전에 히트를 치고 유튜브 올리니까 1억 뷰가 그냥 팍팍팍팍 올라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DNA죠, DNA. 시대와 유행이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좋은 것의 DNA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DNA는. 복음 DNA는 이 세상이 아무리 유전공학이 어디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다 허당인 거죠. 예?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예, 그 복음 DNA는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어찌 그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벨사살은 이제 그 다음 편 우리가 다 알고서 또 예고를 해야 되지만, 예, 다니엘이 와가지고 풀 거잖아요. 풀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넘버 3, 약속했죠, 벨사살이. 예, 이거 푸는 사람에게 넘버 3 주겠다. 다니엘에게는 넘버 3 주고 자기는 그날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은 운명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연대기와 뭐 이런 게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죠. 바벨론은 거기에서 역사의 보다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국 중에서 가장 수명이 짧아요. 아수르보다도 페르시아보다도 바벨론은 단명이에요. 신바벨론이야는요. 예, 너무 단명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교육 입국, 교육으로 제국을 일으키려고 했던 바벨론이 가장 먼저 멸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 안에서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똑똑한 척하는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아이돌 신앙이에요. 세속화의 논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꾸 의미를 푸는 것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DNA 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땅의 수고를 그만두라 할 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선다.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는 게 있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그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야. 그죠? 비행기를 타도 위기가 와도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먹거리가 해도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제국을 견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데려와 누구냐고 다니엘이죠.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가 모르느냐? 물론 알죠. 글자도 읽고 해석도 하고 압니다. 그들은 그 정년제 점쟁이들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십시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믿고 그 믿음에 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